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2층짜리 네.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층이 숙소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유, 이게 잠시 실내에 들어갈까요? 여기 있는 방이 이래요. 자, 이 욕실에서 침실까지 나오고. 웬만한 콘도 와, 부럽지 않습니다. 좋은데요? 아주 안 돼요. 네. 괜찮네요. 네. 경험이 나지 않을까? 재밌어요. 네, 이렇게 배 위에서 자볼 수 있는 경험을 애들에게 해줄 수 있어서 추억,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매력은 이 아이들과 함께 밤 낚시할 수 있다는 거. 아, 이걸 또 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 매력적이네요. 와, 그냥 여기저기서 기쁨의 탄성이 막 터집니다. 좋아하겠네요. 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아이들의 호기심과 모험심이 한 뼘 더 자라는 아주 특별한 밤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더 좋은 여행지 제주였습니다. 네, 뭐 제주 아름다운 건 다들 아시죠? 근데 네.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체험거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가족여행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올 가을에 제주로 떠나보세요. 좋겠네요. 요즘 날씨도 선선하고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엔 아주 딱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제주도는 뭐 계속해서 새로운 볼거리와 또 그런 매력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제주도 말고도 또 가족끼리 함께할 수 있는 거 우리 추천 씨가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그렇지, 말고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가족 구성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람들의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하는 데를 찾기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요, 불치 하나로 나눌 수 있는 그분과 그리고 인디안까지 싹 다 만날 수 있는 그곳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성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작년에만 무려 70만 명의 손님이 찾아올 만큼 대표된 축제로 자리 잡은 남사당 허우덕이 축제.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남사당 놀이는요 총 6마당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난이도 무동춤이고요. 여기 그리고 진명난 우리 가락의 흥이 절로납니다. 예. 여기 해외 각국의 공연단을 볼 수 있는 것까지 엄마야. 무려 160여 명의 공연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Colo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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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rica. 아, 여기 왜 오신 거예요? Because I know that Anson is a beautiful place. 직접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전통 문화 체험이 아이들이 신을 나게 합니다. 바쁘니까 힘들어요. 그래요, 인생은 힘들어요. 자, 여섯 마당 중 하나인 번화 돌리기 대회가 한창인데요. 오, 번화는 쳇바퀴에 가죽을 대어서 만들었습니다. 남녀노소 빙글빙글 재밌게 돌리고 있는데요. 이거를 직접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쉽고 재밌어요. 그래요. 손목에 힘을 빼시고 천천히. 저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돌리면 그렇죠. 안 잡으면 못 돌아가는데. 잘해요. 아니, 취직해도 되겠어요. 저도 몰랐던 제 숨은 솜씨에 깜짝 놀랐는데 이 정도면 청춘어라 아닙니까? 자유제대로 모기를 부리는 하늘 가르는 번화가 정말 시원해 보였는데요. 그런데 아니. 이곳에 부채 하나로 하늘을 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 계실까요?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디 있어? 혹시 손재주가 좋은 이분인가요? 출시가 더 신기해요. 부채로 하늘을 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네, 손재주를 가진 사람입니다. 혹시 나실 줄 아세요? 좀 알아요. 저 한번 나눠. 저 만드는 이분? 아니, 아니, 그건 나는 게 아니고. 아니, 다리가 떠야 되는데. 다리를 떠야죠. 아, 날개는 갖고 있는데 날개는 못 다니는 분 같아요. 저. 근데 한참을 돌던 끝에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 바람 따라 부채 따라 외줄 위를 덩실덩실 날렵한 몸매를 몸놀림을 자랑하는 이분. 새 같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 잠깐만요. 아, 우리 어디서? 우리 얘네를 만난 적 있죠? 저희 예전에 7년 전에 네. 한번 촬영하려고 뵌 적 있었잖아요. 어머머,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요? 모닝와이드에서 줄타기 신애로 소개했던 박진아 양. 어린 모습에 지금은 너무나도 성숙한 모습까지 차세대 줄타기 명인으로 주목받았죠. 굉장히 됐네요. 7년, 8년여 동안 여기 계속 지키면서요. 줄타기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연도 전국 8도로 다니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네, 남사당은요. 조선 후기에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 집단인데요. 전국 방방곡곡 순회 공연을 펼치기에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조선시대 아이돌 스타 그리고 유일한 여성 꼭두새 바우덕이 많은 백성들의 그녀의 신들린 공연 덕분에 일상의 고단함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공을 인정받아
천민인 신문에서 정상품의 벼슬을 내려받았다고 합니다. 줄위를, 줄위를 탈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는 그 자유로움을 받는 진아씨. 바오더기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침사위가 대단합니다. 관객들도 상당히 많이 놀랐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배워봤습니다.